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박사님 오래간만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무더위에 어떻게 잘 계시죠? 아니, 우리 이 앵커님이 저 뭐야, 그 무더위에 좀잘 계신가? 더 안부를 못 예, 드리겠습니다. 저 예. 괜찮습니다. 저 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아, 박사님 워낙 건강 관리 잘 하시니까. 예, 저 요번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 건강검사를 했더니 네. 그 의사, 내과 의사, 예. 저 후배 되는 아주 새까맣게 후배가 되죠, 그죠? 그렇겠죠. 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 아니, 어떻게 형님, 저 뭐야, 나보다, 내과에서는 나보다 쌩쌩합니까? 야. 아, 아니. 그래서 다시 어. 인생을 또 예. 다시 한번 강력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아, 이렇게 그러면요.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요. 아니, 김영석 교수님이 102세신데도 예. 지금도 뭐 칼럼 쓰시고 막 활동하시니까. 아마 저는 52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비하면. 아니, 워낙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예, 몸. 운동 많이 하고 이 체형이 원래 좀 좋죠. 그러니까요. 아유, 뭐, 예. 아, 연세야 뭐 52세지만. 아니, 근데 우리 박사님보다 한참 젊은 이준석이가 유튜브를 한다네요. 유튜브 떴는데요. 그 녀석 아주 돌았네. 왜 돌았냐면, 이 자식이 네. 유튜버를 갖다가 얼마나 욕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 자식이 말이지, 이 유튜버 숨어서 이 정치 유튜버들, 소위 이봉규 유튜버 열심히 보고 말이야. 예. 우리 유튜버 열심히 보고 또뭐 신의한수도 열심히 보고 막 이러면서 예. 유튜브 욕을 얼마나 하고 다녔습니까? 근데 그러게요. 그놈이 그거 뭐저뭐뭐방뭐 유튜버를 해요? 네. 아이고, 이게.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란 이름으로 유튜버를 한답니다. 아, 여의도를 재건축 조합을 하겠다고? 예. 저는 재건축이 잘못된 재건축을 갖다 허물어버리는 조합을 하나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허물어버리겠어요. 예, 예. 그러면 저 잘못된 재건축을 허물어 버려야 아, 그러면 되죠? 잘못된 재건축은 왜냐면 이거 재료 빼먹고 저거 재료 빼먹고 기회주의적으로 뭐 이거 빼먹으면 몇 년간은 내가 여기서 지탱할 수 있다. 이 소위 감언이설도 할수 있는 데가 이 재건축이거든요. 그렇죠. 이 원래 재건축이니 뭐 재창조하겠다, 예. 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뭐 하겠다는 사람 치고 믿을 놈한 놈도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새롭고 진실한 사람이죠. 그러게요. 아, 이놈이 진짜 박사님 말 맞다나 유튜브를 얼마나 공격했어요. 아, 그렇죠. 틀딱이다, 음모론자다, 무슨 코인 아. 파리한다, 이래놓고 지는 또 유튜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저놈이 코인팔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코인팔이 했다고 그러대요. 그, 저 자기 말로 그랬죠. 그래야지 돈을 억수로 벌었다고. 아, 그죠. 그 진짜 코인이요. 예. 진짜 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니, 자기가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선거 세그번 치를 정도 선거 벌었다고. 세번 치를 수 있는 그 돈을 벌었다면 그건 벌써 젊었을 때부터 예. 부정한 거예요. 나의 어릴 때부터 부정한 거니까. 부정, 그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그건 도덕적으로 모랄리티 문제가 있죠. 지금 국민의힘 저 예. 윤리위원회 회부되면 저거 완전히 잘리겠는데? 그러게요. 잘릴 정도가 아니고 저거는 완전히 제명조치지, 저게.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막 지금까지 여담이지만 홍준표 지금 네. 10개월 줬잖아요. 예, 10개월, 제가 예. 그때 무슨 생각, 홍준표가 이뻐서가 아니고, 나는 홍준표 잘 모릅니다. 예. 예. 그러나 홍준표는 그 사람이 또 당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당대. 우리 박사님이 홍준표 비판도 최근엔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비판도 하고, 네. 또 칭찬도 많이 하고, 네. 그런 분인데, 그분은 진짜 명물입니다, 명물. 예. 예, 저, 이,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데, 예. 그분을 갖다가 골프 그 쳤다고 말이지, 네. 골프 그말 한마디 했다고, 10개월이 뭡니까, 그거? 그래, 나는 그 생각 나는 순간, 김기현 대표를 내가 열심히 열심히 지지하고 밀고 참 이렇게 항상 하지만, 네. 그러나, 아니, 홍준표를 그렇게 10개월 주려면 이준석이하고 이, 저, 뭐야, 유승민은 하고 천하람이하고 김용태는 제명시켜야지. 완전히 퇴출시켜 놓고 해야 되는 거야. 아. 그 비교가 안 돼. 그저 홍준표는
그저 대구에 그때 큰 수혜도 안 났어요. 대구에 수혜도 안 나고 홍준표 그래서 10개월이면 이준석은 퇴출시켜야 돼. 마땅하다 이. 퇴출시켜야죠. 퇴출이 아니고 벌써 퇴출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김 대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뭐 공천 문제니 뭐니 뭐 이런 걸뭐 줄까 말까 뭐 한다는 설들이 많잖아요. 물론 안 주리라고 믿지만 얘네들은 말이죠. 완전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과단성이 있다는 그 얘기를 못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깁니다. 선거에서. 아니 왜 그런 신념을 못 갖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민주당. 제가 과거에 그 저 이 종편에 우리 출연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예상하라면 다 맞았어요. 대충 맞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민주당은 40석에서 70석이야. 두고 보세요. 민주당 40석, 70석밖에 못해? 70석밖에 못해요. 아. 그다음에 오. 이 국민의힘은 적어도 150석 가까이면 돼요. 120석에서 150석은 되는데 근데 150석 가지고 안 돼. 국민의힘은 적어도 170석을 받아야 돼. 쟤네들이 169석 받았는데 왜 170석을 그렇죠. 받으면 안 되는 거야? 170석 받아야지. 꼭 받아야지. 이 국민의힘이요. 근데 이상한 게요. 저 사람들이 하나 이상한 게 있더라고. 아니 유튜버 정치 유튜버를 갖다가 상당히 좀 우습게 보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우습게 봐요. 그러면 안 돼. 그, 저, 이, 특히, 그, 저, 이, 김 대표. 그런 면이 있다면은, 김 대표가 지금 저 유튜버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러지, 김 대표 뭐 다100%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를 다, 김 대표를 옹호해주는 게 이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 그렇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주 100% 지지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우리가 맞아요. 그런 걸 했잖아요. 맞아요. 뭐 이재명이 한번 됐어 봐요. 이거 완전히 뭐 중국 공산당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한 공산당이 생길 뻔했어요. 그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저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아무도 생각해 보진 않는 곳으로 가자. 이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그랬잖아요. 배급 주겠다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지고 국유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지금 한 거 이제 마각이 드러나고 있죠. 걔네들 보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경찰 제도발전위원장 박인환 그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국민 80% 70% 70%가 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간첩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에 거기에 깔려 있는 말은 간첩스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그렇죠. 거의 간첩이라는 얘기죠. 거의 간첩. 그렇죠. 이런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가 어찌 지지를 안 할 수 있습니까? 100% 지지해야죠. 저는요 진짜 열렬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윤 대통령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힘을 더욱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들 말이죠. 유튜버를 갖다가 무슨 콤플렉스를 느끼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기네들이 말이야 국회의원 나오거나 뭐 어떤 급할 때는 말이야 보면 말이지 참 그 있죠 그거 좀 그러고 딱 그 되고 나면 입 딱 닫아버리고 말이지 뭐 비판이 나고 말이야 유튜버가 자기네들 뭐 저 장난감입니까 뭐 뭡니까 그러게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다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대부분 알죠 어떤 자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 지네들 이기는데 저 윤석열 대통령 또 이기는데 1등 공신인데 그렇게 1등 공신이 유튜버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이준석 이놈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유튜버 이 길이 아니면 내가 절대로 이길 길이 없다. 이 자기가 생각했을 희망이 여기에 걸고 나온 겁니다, 저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재건축은 하는데, 그럼 지가 지를 재건축한다면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뭐요? 인생의 최고가 바로 유튜버라는 걸 지금 느낀 거예요, 제가. 최고의 가치. 이 녀석 유튜버 나오는 거, 네. 뭐 재건축을 하든 삼건축을 하든 모르지만, 예.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예. 이 재건축하면은 아마 많은 양식 있는 유튜버들이 그 재건축, 불량 재건축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허물어버리고, 허물어 버리게. 허물어버리려고 틀림없이 할 것이다. 여의도는 자기가 바꿀 수 없다. 여의도 어디? 여의도 감히 지가 여의도를 바꿔요? 국민의힘을 지가 바꿔요? 국민의힘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정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민의힘은 우리가 좀 일부 좀 불편한 무슨 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을 밀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예.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을 밀어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유자 붙은 당두당 있잖아요. 고영주 변호사 훌륭하죠. 정광훈 목사 훌륭하죠. 또 네. 다 우리 우파들은 지금 괜찮아요. 자유우파들은 이렇게 포괄적입니다. 아니, 포괄적. 그러니까 그렇게 저 박사님 예측하신 대로 민주 70석하고 국힘당 170석하고 자유통일당 한 30석 해서 300석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고, 300석 뭐저 자유자 붙은 당이 하여튼 이렇게 200석으로 예, 170석 플러스 뭐 30석 한 하면 50석 나눠 갖고 예. 그러면은 뭐 아. 다 계산이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러면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 힘은 네. 제1당이 되고 명실상부하게, 예. 그리고 이 같은 보수 우파들과 소위 협조하면서 아, 네. 중요한 걸, 그러면 이 정치란 거는 소위 양당제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다당제 성격이 지금 네. 대세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잘될 거예요. 네. 모든 게. 네. 이진석 유튜브는 이제 허물어 버린다. 부셔 버린다. 허물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허물이고, 그리고 유진석이가 예. 왜 허물어야 되냐면 네. 지금 걔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무 성상납 의혹. 무고죄. 예. 무고죄. 재판 안 끝났습니다. 네. 그걸 만약에 무고했다는 게 이게 나중에 재판이 딱 끝나면 걔 예, 유죄가 판결 만약에 나면. 나오는 경우에는 걔는 정치권 자체가 아니고 네. 유튜버에서도 정치 유튜버에서도 적을 없애버려야 돼.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도덕성, 그렇죠. 모랄리티가 중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양영태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분 참, 체격이요. 단단한, 운동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참, 이준석은 이제, 유튜브 부셔버린다네. 너 큰일 났다. 홍준표가 10개월 징계면 이준석은 퇴출시켜야 되는데, 여기다 유튜브로 또 까보니까, 재건축 어쩌고 하니까, 이제 부셔버린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